쟤네들이요 신은 부부예요. 부부인데 아 저 남자애가 맨날 너 이렇게 바람 피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맨날 속속해가지고 맨날 저렇게 싸우고 그러거든요. 어, 정영 씨 네. 저기 뭐 마실래요? 커피? 어, 녹차? 아 좀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어 예 예, 저기 혜영아 녹차. 알았어. 네, 아 선생님 지방공연은 언제까지인데요? 아 이건 주말이요? 아 나 지금 선생님 너무 보고 싶은데 선생님 그냥 공연 안 하고 올라가면 안 돼요? 창문 형 네? 이제 그만해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이제 그만 잊어요. 네? 야 그래 이제 그만 잊어라. 아 아니 아니 선생님 상면이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 네. 형 이제 그만하고 형 우리 오랜만에 나가갖고 포장마차 소주 한잔 할까요? 네? 아 그래 오랜만에 나가서 소주 한잔 하자. 어 아니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상면이 보고 한 소리라니까요. 예. 야 그 소리 한 번만 들어봐. 나 누구든지 가만 안 놔둔다 진짜. 뭐요? 형 애들한테 맞은 얘기요? 이 밤 중에 누구지? 누구세요? 아 예, 저 실례합니다. 여기가 박상면 씨 댁 맞죠? 예, 맞는데요. 아 상면이 형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누군데? 박상면 씨세요? 네. 아, 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 왜 이래요?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예요? 너 누구세요? 아, 우리 애한테 맞으셨다면서요. 아, 왜 아줌마들까지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 두 번 다시 얘기 꺼내기 싫으니까 빨리 가세요. 아유, 화내지 마시고 아,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아, 네? 그래요, 저 우리 애들이 철이 없어서 한 행동이니까 저희를 봐서라도 좀 아 제발 좀 더 이상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빨리 가세요. 아니 아저씨 나이 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빌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사람이 어쩜 그렇게 야박하게 군대요? 뭐요? 어머 세상 아이고 됐어요 간다요. 어? 오죽하면 우리 애들이 으르르 팼겠어요. 어? 그러니까 애들한테 진짜 막 그래도 터져나다니지. 뭐요? 아니 이 아줌마 아줌마 아니 도대체 아줌마 그 말씀을 왜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아니 아줌마들이 애들한테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안 그래요 상면아? 야 상면아! 상면! 아니, 여러분 가자 가자 아니 아줌마 아니 애들한테 맞았다고 생각해보라고. 애들한테 어른이 그래 있자 그래 억지로라도 있자. 박상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문화 리서치인데요. 지금 여론조사 중이거든요. 여론조사요? 네, 간단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30대 남자가 길을 가다가 고등학생들한테 맞았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뭐라고요? 자, 골라보세요. 1번 죽을 만큼 창피하다. 2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3번 미칠 것 같다. 4번 허탈하다. 뭐? 뭐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머머머 왜 지금 반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반말 안 하게 됐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 여론조사 좀 하겠다는데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어 저가 당황스러워. 아 화내는 거 보니까 고등학생들한테 맞은 적이 있나 봐요. 어머 죄송해요 몰랐어요. 시원하다. 아니 상명 이 자식은 뚜껑 풀었나 무슨 사우나를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이렇게 땀 빼니까 얼긴 낫네. 그래